삼성도 지어주시고 하신 분들은 120살까지 오래오래 만수망하시고 하실 사비꾼들 항상 대박나시고 오늘 저녁에 주말이라고 코스도 시식을랑 피박에 멍따게 싹시 해불고 근데 박수도 안 치고 눈구녕만 멜뚱멜뚱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뭐 120살까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실 사비꾼들이랑 시집을 항상 망해버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하다가 막 돌지갑이나 잃어버려가지고 갈 때 막 걸어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 사주팔자가 희구하여 여러분들 우리 박수를 구경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즐겁다 즐겁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신 분들 사주팔자 항상 대박나시고 건강들 하시라고 사주팔자를 음악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면서 한번 가봅시다. 아이스구나 좋다. 예헤 음악 올려. 오케이.
하시고 2018년에는 물묵은 바다지에 옛날부터시 항상 복이 들어오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저기 산에 계시는 부처님전으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전으로 바다에 계신 용왕산신전으로 기원 올려드립니다. 나무아비타불 한생부살 할렐루야 아멘. 아무 내려놓으면 되더라. 아무가 물 먹으면 안 돼 이 새끼야. 자꾸 사람이 자꾸 물을 먹으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불쌍하게 보는 거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도 건강하시고 하시면서 잘 되시라고 이렇게 또 기운을 올리면서 출근하면서 한번 했네. 괜찮았어요? 아유 맨날 오셔가지고 뭐 돈만 쓰시고.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뭐 무거워가지고 못 나오시면 앉아계시면 되네. 그냥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막 돈을 주고 그래. 그냥 부르면 앉아서 멋있게 얼마나 멋있어. 돈만 탁탁 흔들면 우리가 보고 가니까. 혹시 뭐 이쪽에 더 주실 분 없죠? 없네 없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 한 곡도 보내드리고 바로 위에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분한테 내 북을 내기를 놓고 한번 또 북장구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명나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그집이 나와서 자꾸 무거운 팔고 뭐 그러잖아.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나는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대가리께 푹 쳐갖고 다리만 문지르고 있으면은 우리 물건 안 파네. 왜 그러냐면 자꾸 저 물건 판다고 저 새끼들 막 자꾸 뭐 팔아먹기만 뭐 팔아먹는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절대 아닙니다. 사기 싫은 안 사람이고 열심히 하고 잘 하거든 박수나 한번 쳐주고 근데 거기서 좀 더 잘하면 열심히 안 사죠. 사실 우리가 엿을 팔아야지 많이 남거든요. 우리가 엿 3,000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냐면은 2,750원 남습니다. 그래야지 저것들하고 여감비 다 하고 밥값 하고 먹을 것도 사먹고 술도 한잔 사먹고 그러네. 근데 오늘은 시부랄 그 그지 새끼들도 뭐 사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거 뭐 다들 그지 새끼 다 여기 와가지고 혹시 뭐 그지들 뭐 사주고 싶으면 얘기해요. 이 새끼들 밥을 못 처먹어가지고 오늘 뭐 좀 처먹으려는 시부랄 아무도 안 사주네. 그리고 그냥들 계시지 마시고 이런데 축제장에 나왔을 때는 술이 먹고 싶으면 술도 드시고 막걸리 한 잔에 이 날씨가 축축한 날 파전에 동동주에 얼마나 좋아. 자 먼저 신나는 노래 제가 박규현 씨의 나무꾸리한 노래 한번 부르고 바로 여기서 북치고 창고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가수도 와 있어요. 가수 네 우리 가수분도 와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수 부른다고 우리 조팔구 품바가 또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오늘도 불쇼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토요일이고 내일 어차피 다시니까 편안하게 느긋하게 구경하시고 구경이나 많이 하고 가고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뭔만 알겠죠? 알겠죠? 요즘은 여기 현대가 또 안 좋다더라고. 울산이 동구가 특히 안 좋아.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싹 풀고 웃고 가시라고 뭔만 알겠죠? 그러면 박규현 씨의 나무꾼 성공하면서 준비했으면 갑시다. 얼씨 좋아 좋다
불시험 준비해서 불시험. 시블럼 앵콜이 안 나오네. 다른 데 가면 앵콜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시블럼. 앵콜! 앵콜! 그냥 앵콜 한 번이지 뭐 시블럼 왜 끼는가? 어디 잘해요? 들을만 하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노래 잘하고 뭐 내가 춤 잘 추고 그럼 내가 가수하지 내가 그지 하고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누구야 그 김은국이 그 새끼보다 훨씬 낫잖아 내가. 맞으면 박수한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불시 한번 할게요. 이거 좀 벗겨줘라. 불시 한번 하고 어차피 오늘은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즐겁게 또 놀다 가시고 또 우리 불시가 끝나면은 또 가수분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울산에 또 우리 품바 우리 또 조팔구 품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팔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 살고 네.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네. 네. 어떻게 지금부터 제가 불시 한번 할까요? 네. 불시 한번 해요? 네. 그럼 다 같이 항상 박수 한번 쳐봐. 네. 아, 그래도 울산 시민들은 그래도 다 잘하시고 문화와 예술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도 치시고 함성도 지르고 그러네. 근데 꼭 부산에서 온 새끼들이 함성을 안 지르고 그래. 끓이면 더 맛있습니다. 네. 끓이면 맛있어요. 자, 양이 굉장히 많아요. 누룽지 좀 주세요 누룽지 일로 어머나 누룽지 두 개만 줘라 니가 헤어진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꿈
번째로 이렇게 여기 오신 울산 시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타지에서도 놀러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헐헐 타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아무튼 건강들 하시라고 여기 있는 박사님과 우리 기공자가 여러분한테 하이어 댄싱 불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다 같이 함성 박수! 가봅시다. 그리고 마이크 잡아. 자, 순간순간 여기 나올 때마다 박수 한번 주시면서 우리 기공자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180도 뛰어 보는 걸 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너무 긴장한 게 아니라 한번더 박수!
뭐가 안 나온다, 양갑이 안 나온다, 야. 그래, 그래,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서가 거기가 좋은 것 같아, 야. 자, 박수! 자, 겁내지 마시고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야, 참. 자, 마무리 좀 할게요. 다시 한 번 힘내라고 함성과 박수! 오늘, 야 오늘은 전해집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그냥. 사실. 아우,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우,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먼저 받고. 아, 받았고. 아유,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는데. 예. 네.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이거 불쇼를 하면요. 아유,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유, 누나 내 스타일이야. 아우, 고마워. 대가리 잠깐만 쳐주고 미안해. 아유, 고마워. 악수 한 번. 아유, 악수, 아, 오셨구나. 아유, 오셨어, 누나.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먹고 있어. 내 좀 더 올게. 아유, 뭘 자꾸 이런 거 부담스럽게. 고. 아유, 뭘 또 자꾸 이런 거 주고. 아우, 나 이런 거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자꾸 주지 말아니까, 씨발. 자꾸 주지. 아유, 누나 고마워. 맨날 나가 돈 많이 쓰고. 혹시 그 깜빡하고 뭐 저를 못 주신 분들 지금 주셔도 돼.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만해. 야, 이 자꾸 이거 돈 밟히면 안 돼. 못 써,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그만해. 그만. 어디? 아이, 그만하라니까. 아, 미안. 아니, 나 그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미안해. 아유, 고마워, 사장님하고. 어디? 아우, 참, 뭘 안 줘도 되는데. 아유, 누나 맨날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아유, 두 장이나 주면 또. 아유,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아, 여기! 아우, 고마워요, 사모님. 배가리 빵만 잘 나오셨네. 아유, 아니, 어디? 아니, 자꾸 안 줘도 되는데 뭘 자꾸 그래. 아우, 부담스럽게.
아우, 아까 왔을 때 주지, 왜 시집을 하고 지금 주고 그래. 아유, 고마워. 아, 예, 고마워. 아우, 아우, 뒷받은 사람이 어디 힘들어, 뒤집었네. 아니, 야, 팔고 이제 그만해, 그만. 이 사람들이 괜히 부담스러워, 이 새끼야. 어디? 아우, 이 새끼, 좀 이상한, 자꾸 속네. 이상한데. 아니, 뭐 이런 거 안 주면 되는데, 사실 제가 불쇼를 하잖아요. 불쇼라는데 솔직히 기름이라 넣으니까 솔직히 그 화학제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저 몸에는 지금 해충이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이 해충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름입니다. 나중에 똥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 오래 못 살아요. 사실 여기 끝나고 내가 드실 수도 있어서 미리 내가 부족을 줬다고 생각하고 받아놓게. 몸 만져 해봤지? 알겠죠? 그럼 내가 뒤져도 된다. 박수 한번 쳐봐. 시간 뒤져도 된다. 벌써 이제 그만하고 팔고 이건 잘라도 되시죠. 이거 삐딱지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팁 받은 거 있잖아요. 다 우리가 받는 날입니다. 진짜 우리 담배 한 갑씩만 딱 사고 이거 진짜예요. 여기 또 팀장님하고 다 해가지고 동구청에 또 이 팁 받은 거 하고 쌀도 기부하고 여기 장사해가지고 그냥 다 닦으시는 거 아닙니다. 다 기부하고 다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뒤에서 우리가 진짜 다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밥이라도 함께 먹고 파질이라도 함께 먹고 그래요.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축제장에 왔을 때는 봉수라고 맞아 안 맞아 박수 한번 쳐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래 지금 조팔고 씨가 나와야 되고 제가 여기서 30분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시간을 잘라서 누구 울산의 가수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한번 올릴까요? 네! 그지들만 자꾸 이거 그 분장한 사람만 보면 식상해. 거기서 잘생긴 분도 한번 올리고 어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한번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합성하고 박수!